인천에선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인천의 비전과 정책을 묻는 자리가 마련됐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인데요. 인천을 방문한 이 후보는 후보들 간의 공약이 비슷하겠지만 핵심은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 문화재단이 마련한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세월 아침 대화. 두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공약 중 하나인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이 후보는 사업 추진이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제가 볼때 실현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엄청난 재정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택지 가격이 올라가지고 사업성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됐다. 조금만 지원하거나 어쩌면 일부 구간들은 지원하지 않고도 오히려 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 후보는 중요한 건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비슷해질 것이라며 차이점은 실행이라는 점을 내세운 겁니다. 막판에 가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거또 해야 될 일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뭐 국민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고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걸 해야 되고 또 실현 가능한 걸 해야 되니까 거의 좁혀집니다. 그럼 후보 간의 차이는 대체 어디서 발생하느냐? 공약이나 비전 이건 다 나중에 비슷해지니까 사실 거기서 구별이 되지 않죠. 구별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실행하느냐? 항만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기관들의 관리 운영권을 인천시에 이양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지방 분권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분권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만 하기는 어렵겠죠. 인천만 하기는 어려울 테고 전체적인 지방 분권 강화 차원에서 특별행정기관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에 속한 공공기관 들은 해당 지방 정부에 위임 또는 이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위가 운인 담합을 이유로 국내외 해운사들에게 최대 8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인천 항만업계 타격이 큰 상황.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부산에서도 같은 문제가 언급됐다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